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톳 곤약 조림을 해보겠습니다. 포장한 지 좀 오래된 거는요. 씻으면 이게 우두두 다 떨어지거든요. 낙엽처럼. 이렇게 씻으면 다 떨어지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면 그래도 괜찮은 거거든요. 미역이나 이런 톳은요. 물때를 깨끗하게 씻으셔야 됩니다. 이게 물때가 많거든요. 이렇게 여러 번 씻은 다음에요. 준비하고요. 톳 200g과 곤약 200g으로요.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곤약은 이렇게 데쳐서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물에 있죠. 오래 담가 놓으면 그냥 이대로 쓰면 돼요. 톳은요. 깨끗하게 씻어서 체에 받쳐왔으면은요. 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좋거든요. 손으로 이렇게 똑똑 끊어도 됩니다. 저는 그냥 막 잘라버리겠습니다. 곤약은요, 여기 한 봉지에 반이거든요. 만약에 모양을 내시고 싶으면은 자, 이렇게 자른 다음에요. 이렇게 가운데에 자, 손을 한번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요. 이 한쪽을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은 자,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. 그냥 저는 막 하겠습니다.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자, 이런 식으로 자, 대파 조금만 이렇게 다져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요. 다진 마늘만 좀 넣어주면 됩니다. 다진 마늘 이렇게 반 스푼만 넣고요. 자, 식용유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한 스푼만 넣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볶아줍니다. 강풀입니다. 진간장 넣어줄게요. 올리고당입니다. 4스푼 넣고요. 이게 물이 생겼잖아요. 이제 거의 조금 남기고 다 졸여주시면 돼요. 센 불로에서 바싹 졸이겠습니다. 국물이 센 불로 하면 금방 죽거든요. 자, 이 정도로 국물을 자작자작 하게 남겨놓고요. 불을 끄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다 참기름을. 이게 금방 드실 거면 참기름을 이렇게 조금 넣어서요. 아니면 그냥 통에 담아놓고 나중에 드실 거면 참기름을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. 곤약조림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